노래해야지, 율동해야지. 지금 저거 다 외기가. 해오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하려는 사람은. 이것만 한번 맞춰보자. 이거에서 이것만 맞춰보자고. 이거. 뭐지? 야, 저거 대사랑 까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하면 다른 팀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랄랄랄랄랄랄로 랄랄랄랄랄로 네. 그러니까 예. 랄랄랄랄랄랄로 랄랄랄랄랄랄로 난 최고의 광대. 랄랄랄랄랄로 랄랄랄랄랄랄로 난 최고의 광대. 난 최고의 광대. 여기 정해져 있는 거죠? 박자가 한 번만 고기만 광. 내 광대. 아.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아, 나 거기가. 내 광대. 네, 오늘 정신 차려야 돼. 아, 이거 하다가. 나는 그게 공포야. 무대에서 노랫말 까먹고, 어? 완전 백지되는 거 있잖아요. 공포야. 와. 그리고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생각한 것도 들어가기 직전에는 빨리빨리빨리 해서 이 되새김을 해야 돼. 안 그러니까 춤도 이거 해서 이렇게 도는 거 있었잖아요. 나 혼자 붕 하고 얘네들 도는구나. 그래서 어, 왜 안 돌았지? 참 어려운 도전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이게 전문적으로 뮤지컬 하는 배우들도 네. 첫 공연은 긴장이 되는데 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 보니까 소질은 있는 사람 같더라고. 그 리듬을 잘 타더라고. 그러니까요.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의욕을.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